남북 관계가 사실 상당히 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과의 어떤 뭐랄까 협상 자체도 상당히 지지멸렬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당히 어렵지만 북한을 이해함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북한은 같은 뭐 민족이고 어떤 민족의 통합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저로서는 북한을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외 투자였던 한 지역으로 보고자 합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약간 반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뭐 법제도 발전이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아서 굉장히 위험하고 리스크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해외 투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깝고 노동력이 우수하고 언어상의 같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이점이 있고 또한 문화 역시 비슷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북한은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 대해서 같은 민족이라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어떤 감정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순수한 해외 투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북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북한의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 어떤 민족 뭐 개념이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좀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좀더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또한, 지금 그 북한이 그 시장을 개방했을 경우에,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떤 이점을 가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한을 상당히 배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경우에는, 그 영향이 너무 증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보다는 오히려 외국을 선호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북한의 투자나 어떤 참여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소련, 지금 소련은 없어졌죠. 러시아죠. 러시아와 통하여 어떤 뭐 합작 투자라든지 아니면 전면을 내세우고 그 후면에 있는다든지 하는 형태로 간접적인 투자 형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또한 적절하게 어떤 북한의 어떤 제재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북한의 법제도, 뭐 법제도가 사실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법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제도에 관해서 좀더 연구하는 그런 어떤 풍토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